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자, 구리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련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담아도 될까요?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2023년에 대해서 걱정했던 부분이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사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현재 시기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조금 말이 맞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구리 전 세계에서 어쨌든 구리 생산량이 2위인 페루에서 구리 수출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급감했기 때문에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예측은 구리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급등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이 뭐 더 예전에 이제 광물 쪽이 올라가는 것처럼 갑자기 이제 그런 요인 때문에 급등할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최근에 어쨌든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관련주들 뭐 이구 산업이나 뭐 풍산 등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좀 반대로 풍산은 오늘도 강한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60% 지금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러면서 어쨌든 최근에 이 구리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까지 이어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 때문에 혹시라도 이 구리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마다 팔 수 있는 매도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공급 측면의 문제로 구리 가격이 올랐었는데 앞으로도 좀 뭐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자,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주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올해 이제 흑자 전환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닝 시즌에 한해서는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한국 조선이 1분기 선박 점유율이 네, 44%로 중국을 제치고 이제 1위를 뭐 수성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최근에 흐름 좋은 게 신조선가 지수인데 수익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최근에 지수가 166포인트인데 올해 전망은 172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면 과거에 2007년에 조선업이 굉장히 화랑일 때의 수치이기 때문에 아 신조선가 지수가 굉장히 올해 전망이 좋구나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긍정적인 소식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LNG 발주 기대감이 있는데 두 군데 말씀드리면은 미국 에너지 기업 쉐브론에서 최대 6척 LNG 발주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 에너지가 최소 적게는 6척 또 많게는 12척의 LNG 발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 팔로우가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라고 이제 일정이 나오고 있는데 한화랑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조건부 결합 승인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올해 조선 3사의 그 수주 뭐 목표 대비 달성률을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1분기 수주한 게 15.2%밖에 안 되는데 좀 근데 도크는 일단 여유가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승인되고 난 이후에는 좀 많이 할 수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에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인 거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조선주 관련돼서 좀 중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철강사와 후판 가격 협상이 본격적으로 4월 중순 이후에 진행이 되는 점에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선과 조선 기자재주, 신조선 성과지수가 오르고 있고요. LNG선 발주가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엔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2차전지 핵심 소재로 분류되는 전해액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어쨌든 전체 글로벌에서 4위 정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갖고 왔던 관심주로 JO도 있는데 사실 JO도 마찬가지지만 이 엔캠도 역시 2차전지 관련해서 기술력이나 실적 성장이 지금 기대되는 회사긴 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아직 많이 올라가지 못한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얼마 전에 나온 기사에서 북미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 전해액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텍사스주에
전해액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추진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제 전해액 시장에서 1위부터 3위까지가 다 중국 기업입니다. 글로벌 탑10으로 봤었을 때도 5개의 업체가 이제 중국 기업인데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서 그 다음에 가장 큰 회사가 엔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이 IRA 법안에 의해서 중국 기업들보다는 그 이외의 국가의 이 전해액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도 이제 엔캠에서도 이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증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증설이 계획대로 증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현재 생산량 캐파가 연간 9만 5천 톤인데 70만 톤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주가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부 실적 본다라고 하면 2021년도에는 이제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는데 지난해 2022년도에는 2021년 적자에서 154억 흑자 전환이 됐었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6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1300억 정도 예상.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지난해 했고 올해 고성장. 내년에도 고성장이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더 오늘 관심 있게 지금 보셔야 된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 최근에 수급에서 봤었을 때도 외국인 쪽에서는 순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투신 쪽과 연기금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 쪽에서는 이 매수세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지난번 고점인 94,000원까지가 단기간에 갈 수 있는 목표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 라인은 7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해액 생산 업체 엔캠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자, 고성장이 지속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엽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소부장 쪽에서 한 종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테크윙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이 2,500억 원 수준의 기업인데요. 오늘 한 1.3%, 1.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감익이 컸었는데 이럴 때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테크윙은 테스트 핸들러 비중이 높은 후공정 업체입니다. 시장에서도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실 텐데 그 테스트 핸들러라고 하면 이제 패키징을 마친 이제 반도체 칩 에 해당해서 이제 불량 여부 판단 이제 분류하는 자동화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차량용 비메모리 본격 진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를 담당하는 이제 해외 고객사에 이제 관련 장비 공급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EDS 그러니까 반도체 칩 검사하는 EDS 이제 요 부분이 자동화 장비 상용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도 이 분도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8,000원 수준까지 상승할 때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지속됐고 최근에도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외국인 지분 증가가 작년 연말에는 외국인 지분이 한 3.86%인데 어제 외국인 지분이 한 5.95% 한 2% 증가한 부분도 보면은 외국인 수급에도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린다고 하면 매수가는 6,800원 이하,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400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60일선은 이제 중기적으로 추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60일선 계속 좀 지켜지는 부분 관심을 가지면서 뭐 분할 매수하신다면 뭐 큰 무리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테스트 핸들러 업체 테크윙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21선이 지지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 6,4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